갈수록 짙어지는 녹음 사이로 보랏빛 물결이 넘실댑니다.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라벤더 재배 단지입니다. 허브의 한 종류인 라벤더는 은은한 향과 강렬한 색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습니다. 일본하고 서울 그 윗지방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 라벤더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. 보라색 그 물결 바닷가에 바다에 풍덩 빠진 것 같습니다. 마을 농민들이 3년 전 하나둘 심기 시작한 것이 9만 송이까지 늘어났습니다. 저희 마을이 지형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관광마을을 만들고자 했는데 6주로 시작 희름 재배를 하여가지고 그 이듬해는 800평을 시범 재배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. 입욕제와 오일, 방향제 등 라벤더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은 천여 가지가 넘습니다. 가공 공장을 짓고 노촌 수영장과 카페를 조성해 생산지를 관광단지로 육성하려는 준비도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설아실 라벤더 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라벤더 가공품을 생산, 판매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. 허브의 여왕으로 불리는 라벤더 단지가 전남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